여름이면 피해갈 수 없는 장마. 여름 불청객 습기 때문에 꿉꿉한 날씨에 기분까지 꿀꿀해지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음까지 뽀송해지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장마철 꿀팁 지금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앞으로도 한동안 전국에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도때도 없이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장마 대비가 시급한 지금. 유독 이맘때면 인기 있는 곳이 있다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손엔 우산 하나를 꼭 쥐고 줄 선 사람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제 우산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우산 좀 붙여주려고 왔어요. 우산이 아프다고요? 네, 우산이 안에가 살이 부러지고. 네. 네. 아, 네. 이거 혹시 고칠 수 있어요? 아, 예. 서울에서 어제 오셨어요? 대봉역에서? 아우. 사람들이 가져온 우산은 죄다 성치 않은 것들 뿐. 안 쓰던 양산이 있길래 한번 고쳐보려고 왔어요. 10평남짓한 작은 공방처럼 꾸며진 이곳엔 앙상하게 남은 우산 뼈대에 각종 우산 부품들까지 우산 백화점이 따로 없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고장난 양산, 우산, 장우산, 파라솔 여러 가지 우산을 고치는 장소입니다. 망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우산을 새 우산으로 되살려주는 우산 수리센터. 그럼 줘야지, 주고 가야지. 뭐 해서 이것도 못 고친다며. 기증, 오케이. 기증은 한다. 아, 기증 너무 좋죠. 회생 불가한 우산은 주인의 동의하에 완전히 분해해 다른 우산을 고치는 재료로 쓰인다는데요. 우산이 양산인데, 요 자재, 요런 요 자재가 지금 이게 좀 많이 약해요. 많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품 특성상 쉽게 잘 부러지는 우산. 고쳐주면서 가슴 뭉클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아, 양산 어르신인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 선물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선물 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고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 너무 보람 있는 일을 또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졌어요. 사장님, 저 두껍게 우산. 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조현아요. 아. 대박. 와, 고쳐보니까 어때요? 저 고쳐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쪽같이 고쳐지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우산을 선물 받았을 경우에도 좀 그때 나름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쳐 쓰려고 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우산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이 장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지팡이처럼 사용하시는데 이러면은 우산이 약해서 쉽게 부러지고 고장나요. 우산은 다 펴서 말리시면 더 좋아요. 손때 묻은 물건 조심히 아껴서 오래오래 간직하면 더 좋겠죠. 비 오는 날엔 필수품이지만 비가 그치면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우산. 이제 외면 금지. 고장난 우산 버리지 말고 고쳐 쓰세요. 다음은 장마철 집을 뽀송하게 만들어줄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습기 잡기의 달인 김영지 씨. 장마철이어서 요즘 많이 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습하지 않는 방법을 몇 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신문지만 있으면 습하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습기 잡는 꿀템 바로 이 신문지라는데요. 에휴, 여름철이면 유독 많은 빨랫감 때문에 걱정인 주부님들 많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안 말라서 또 이렇게 습하고 그런데 제가 신문지 하나로 금방 말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축축한 빨래 빨리 말리는 비밀 정말 궁금해요. 건조대에 걸어둔 옷 사이사이로 신문지를 접어 거는 영지씨. 아니 그것이 옷이 아니고 신문지예요, 신문지. 코팅되지 않은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이는데 효과가 탁월해서요.
이렇게 같이 사이에 넣으면 금방 말리실 수 있습니다. 흡수 효과가 좋은 신문지를 옷 사이사이에 널어두면 옷에 있는 습기를 신문지가 빨아들여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옷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옷걸이에 신문지를 걸어 옷 사이에 걸어두기만 하면 끝! 이러면 끝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신문지를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가지고요.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 습기를 빨아들여서 좀 뽀송뽀송해질 수 있을 거예요. 신문지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제습 효과 만점이라니. 어우, 비싼 제습기 부럽지 않아요. 집에 소금 하나씩 다 있죠? 이 소금으로 탈취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굵은 소금과 감자칼, 비누만이 있으면 준비 끝! 우선 소금을 이런 플라스틱 통이나 컵에 부어주고요. 집에 이렇게 남는 비누 하나씩 있잖아요. 이거를 채칼로 깎아서 이 위에 올릴 거거든요.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탈취제. 가성비 최고예요. 벌써부터 좀 비누에 좋은 냄새 나죠? 오, 그러네요. 되게 향긋한 냄새 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탈취 효과와 더불어서 이 비누 덕분에 향긋한 냄새까지 맡으실 수 있어요. 옷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습기도 잡고 방향제 기능까지 일석이조. 괜찮지요? 냄새 좋다.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게 뭐예요? 아, 이거 제가 쓰고 남은 커피 찌꺼기인데요. 이걸로 습기 잡는 탈취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커피 찌꺼기로요? 가장 먼저 준비할 재료, 커피 찌꺼기와 밀가루, 물과 소금만 있으면 준비 완료. 커피 찌꺼기 먼저 한 컵 부으시고요. 그리고 밀가루도 한 컵 부을게요. 여기에 소금 3분의 1을 넣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준 뒤 반죽이 어느 정도 되직하게 만들어지면 손으로 동그랗게 빚어 젓가락으로 눌러주면 커피콩 천연 탈취제 완성. 이거 완전 커피 찌꺼기의 재탄생 아닌가요? 어우, 냄새 좋다. 필요한 양에 따라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어우, 예뻐. 다 만든 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서요. 어느 정도 굳어졌으면은 습기가 많은 곳에 놔두면은 제습도 되고 탈취 효과도 됩니다.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꾹꾹 빠지 않고 상쾌한 여름 보내세요. 장마철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인 빗길 교통사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차량 점검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장마철 차량 관리법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장마철 자동차 정비의 달인 노정우 씨. 장마철에 예. 차량 관리 꿀팁이 좀 있을까요? 아, 예. 여름철 장마철에 운전자분께서 간단하게 라이트, 타이어, 브레이크, 그다음에 브러쉬 이렇게 점검하셔도 안전운전에 아주 유익하실 겁니다. 자동차 점검의 첫 번째, 바로 라이트입니다. 평상시에 늘 우표로 돼 있는데 조금 이제 비 오시고 그럴 때 낮에도 이렇게 딱 늘 들어오게끔 눈으로 보겠습니다. 라이트 설정,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기본입니다. 이제 미등, 안개등, 브레이크등, 라이트. 항상 등화장치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 발생률이 높은 라이트 문제. 라이트가 수동일 경우엔 해가 밝은 낮에도 불이 켜지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서로의 차를 확인할 수 있게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팁은 뭐가 있을까요? 네,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점검은 바로 타이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입니다. 아예. 볼에 마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 노선입니다. 타이어는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 마모되기 때문에 마모 한계선으로 타이어의 수명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모도 구분을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 차에 동전, 500원짜리 동전 있을 때 그걸로 이제 꽂아보시면 다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걸로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으로 체크가 가능하다고요? 이수진 장군님, 그 가시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로 이제 보시는데 카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시면 가시 보입니다.
타이어 틈 사이로 동전을 끼웠을 때 가시 보이면 많이 마모됐다는 뜻. 또 하나, 타이어에 적힌 제조 일자를 확인 후 3, 4년 주기로 타이어 교체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전점검 세 번째는 브레이크. 타이어 못지않게 이제 브레이크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중 하나인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은 자주 가시는데 브레이크로 너무 등환시 합니다. 그래서 2년 5만 킬로마다 갈아주시면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차체의 압력을 생성해 제동이 잘 걸리게 하는 역할로서 빗길, 미끄럼 사고가 많은 장마철 브레이크 오일 채워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 점검은 와이퍼. 와이퍼 점검도 했는데 물이 잘 안 닦이면 어떡해요? 와이퍼 점검했을 때 소리가 나오거나 안 닦일 때는 저 치약으로 그 유막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필수 작업인 유막 제거. 과연 치약에 있는 연마제 성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쏩니다. 유막을 제거하지 않은 쪽에 비해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매끈해진 모습. 확인한 차이 보이십니까? 제가 알려드린 팁 잘 활용하셔서 여름 장마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 장마. 천연 제습제로 보송한 집안 관리는 물론 미리 예방하고 점검해서 안전한 장마철 보내세요.